좀 달랐어요. 진짜 대회였구나. 그냥 한번 즐기다 가는 그런 건 아니었구나. 못 자고 애들끼리 수영 만들려고 왔다가 진짜 죽자고 막 씹어대 끼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되게. 처음에 이 대회 왔을 때는 신기하네.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아,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많아? 희망이 보이는 대회예요. 한 번쯤은 다 시도해 볼 것 같아요. 그 껌을 씹는다면. 열심히 씹었잖아요, 정말. 열심히 불고. 그때 엄청 조마조마했어요. 앞사람이 되니까 나도 되고 싶다. 나는 얼만큼 불 수 있을까? 얼만큼 부러질까? 진짜 한계가 끝까지 다 나갔죠. 예, 진짜로. 죽자 살자. 그죠? 진짜. 막. 지난주 불꽃 튀는 접전 속에 펼쳐졌던 8강전 1라운드 크게 불 1억 많이 들기까지 결과에 따라 사는 점수가 표현된 치열한 전력 대결이 이어졌는데 1라운드 총합산 결과 고전의 면치못 됐던 박지현이 총 41점으로 8위를 기록 1라운드 크게 불기 위해서 37점 2라운드 많이 불기 위해서 10점을 획득한 윤현규 권영민이 공동 6위를 차지 1라운드에서 단독 선두에 올랐지만 마이불기 단체전에서 패배를 맛본 김영근이 총 50점으로 5위에 머물렀는데 성공 2위는 1라운드에서 34점을 기록 2라운드에서 빛나는 팀워크로 승리를 거두며 20점을 추가로 획득한 컬싱아 팀에 김도희, 김우필, 김우성이 차지했다. 마지막 개막의 1위의 영광은 1라운드 크게 불기에서 37점 2라운드 마이불기에서 20점을 획득한 양철민에게 돌아갔는데 자, 결국 1-2라운드 합산 결과 1위 양철민과 8위 박지현의 점수차는 16점에 불과 우승자에게 40점이 주어졌던 3라운드 빨리불기에서 과연 최종 역전 드라마가 가능했을지 그 결과가 지금 공개된다. 아, 이제 대망의 4라운드 저희가 지난번에 8강전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과연 역전을 했을지 4강에 진출한 4명의 선수들은 누구일지 여러분 궁금하죠? 이제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를 할게요. 자, 3위부터 발표를 합니다. 대망의 3위 과연 82점을 얻으신 원형규님 축하드립니다. 집중 좀 올려주면서 윤현규!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힌 3위! 조용한 카리스마! 윤현규! 2위로 진출한 분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2위는 누가 하셨을까요? 87점을 얻으셨네요. 87점이요? 네. 3번 양철민 선수! 4번! 한 3일 전에 미리 올라와서 현지 적응을 마친 이런 그 정권에 자! 2분 13초만에 성공합니다. 2위 울산방 양철민. 그럼 이제 최고 득점을 하신 1위 발표만 앞두고 있어요. 과연 1위로 4강에 진출한 분은요? 뭐 짐작이 별로 가지 않는데 혹시나 그분 아직까지 이름이 안 불리고 있는 분 그분이 역전을 통해서 1위를 했을까요? 과연 1위는 94점을 얻으셨네요. 김웅필님. 아, 축하합니다. 김웅필 선수. 김웅필. 1위 인간 펌프 김웅필. 자, 대망의 마지막 4위를. 4강전 네. 이제 한 자리만을 남겨두고 있는데 마지막은 누굴까요? 너무 궁금해요. 네, 궁금합니다. 자, 마지막 참가으로 6번 김운성 선수입니다. 79점입니다. 네, 축하합니다. 시작했습니다. 권영민 선수와 김운성 선수의 경기 따라잡아야 됩니다. 자, 시도 차이 김운성 4위 도성급 유치시 스타 김운성. 아, 대단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4강 진출자 김용필 그리고 양철민 그리고 윤영규 그리고 김운성 선수까지 4강 진출자가 다 등장을 했고요. 모르겠습니다. 어떤 선수가 과연 우승을 차지하게 되고 상금 700만원의 주인공이 될지 지금 바로 4강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강전 대회
규칙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4강전은 1대1 개인전, 3판 2선승제로 진행된다. 1분 동안 풍선을 불고 초고속 카메라로 최대치를 측정해 크기가 더 큰 쪽이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 8강 2선수와 3위 선수, 1위 선수와 4위 선수가 맞대결을 펼치게 된다. 자, 먼저 8강 2전에서 2위와 3위를 차지한 양 선수 간의 대결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니다. 우와! 이 사람이 아니에요. 압도적인데요. 이상해 속인 것 같아. 네. 402.5mm. 대한민국 공동체 진기록을 갱신하며 거침없는 페이스로 경기를 주도했던 풍선뜸깨의 루니 울산마을 양철민 선수. 자, 윤현규 선수 14cm. 그리고 경기가 계속돼서 투박을 나타냈던 실력파 테크니션 윤현규 선수. 다양한 디자인의 껌을 선보이며 직경과 강한 승부액으로 4강의 무턱을 넘었는데, 강력한 우승으로 떠오른 두 선수. 과연 결승전에 올라갈 최종 1위는 누구인가? 3판 2선승제입니다. 자, 그럼 양 선수 기선제압으로 눈빛 교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 졌어. 내가 봤을 때 기선제압에서 이겼어요. 네, 중학생이죠? 어이, 요즘 중학생들이 무서워요. 왜 지잖아, 27살인데. 아, 그분만은 안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짜증났어요, 진짜. 4강전인만큼 선수들도 긴장하고, 그리고 신중합니다. 과연, 대망의 결승 진출자는 누가 될지, 시작합니다! 드디어 4강전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양철민 선수와 윤현규 선수입니다. 아, 특히나 크기에 좀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껌의 그 양 자체도 눈여겨 좀 봐야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1분 안에 마음껏 크기를 불어볼 수 있는데, 일단 그렇죠. 양철민 선수보다 윤현규 선수가 좀 더 공격적인. 근데 가로 진짜 크게 물었거든요, 상대방이. 근데 무조건 이겨야 된다. 진짜 막 되게 빨리 씹었거든요, 껌을. 이번에는 양철민 대표입니다. 울산바위. 제가 물어봤어요. 껌 몇 개 씹으셨냐고. 두 개 씹었대요, 껌을. 좀 이상한데라는 생각을 했어요. 너무 크게 부니까 두 개 그런 부피가 나올 수가 없는데. 굉장히 좀 그 파워풀한 풍선 크기를 보여주면서, 네, 양철민 선수의 맹공이 펼쳐졌었는데요. 자, 유현규, 2초. 유현규, 2초. 유현규. 더 승부욕이 생겼죠. 꼭 이겨야겠다. 꼭 내가 우승한다. 네. 양철민 선수의 맹공이 펼쳐졌었는데요. 자, 유현규. 2초. 유현규, 2초. 유현규. 유현규. 끝납니다. 유현규. 끝납니다. 끝납니다. 자, 네, 4강전 첫 번째 라운드 제 1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우리 유현규 선수는요, 기록이 말이죠, 우리 윤영규 선수는요 196.74, 그리고 우리 양철민 선수는 215.9제곱센티미터로 승리하신 양철민 씨 축하합니다. 네, 양철민 선수. 아, 네. 어떻게 이길까? 결승전 때 만나고 싶었는데. 아직 우리 기회는 있습니다. 4강전 첫 번째 라운드 그 두 번째 경기 지금 시작합니다. 자, 두 번째 경기 만나고 있습니다. 양철민 선수가 첫 번째 경기를 215mm로 얻어냈는데, 이게 이번 건 굉장하네요. 지구본인데요, 지구본. 네, 엄청납니다. 네, 윤현규 선수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있으네요. 이번에 두 번째 경기 정말 울산만한 풍선을 불고 있습니다. 자신감이 솔직히 붙었어요. 네. 크게 부는 건 자신 있었습니다. 최대한 많이 불었고요. 1분 안에 10초 정도밖에 시간 남지 않았는데요. 네, 윤현규 선수 마지막 한 번의 힘을 보여주나요, 윤현규? 이번 대회 최고의 테크니션이었는데요, 윤현규. 제 체력에서는 뒤처지지 않는 편인데, 아, 진짜 그때 케어 안 됐어요. 윤현규 선수 마지막 한 번의 힘을 보여주나요, 윤현규? 이번 대회 최고의 테크니션이었는데요, 윤현규. 마지막 크기! 윤현규 마지막 크기! 야, 대박. 양 선수 다 대단한데요?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어요. 네. 양철민 선수는요, 233.6mm입니다. 그리고 윤영규 선수는요, 의외로 세로 길이가 크기 때문에 큰 쪽인 세로 길이에 지름을 쟀습니다. 양철민 선수는 233.6, 윤혁이 선수는 230.5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철민 선수 결승 진출! 이상했어요. 제가 뭐 잘 보니까. 그때까지 내가 저의 운이었어요. 딱. 잘 가라. 이랬죠. 바이바이. 뭐 내년에 나올지 모르겠지만 뭐 다시 한번 뛰었으면 좋겠죠. 와, 우리 윤영규 선수 정말 잘했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그리고 같이 왔던 그 옆에 계신 분이 여자친구인가 봐요. 아, 우리 여자친구가 너무나 안타까워하네요. 네. 네. 조금 전에 그 결과 발표하니까 여자친구가 아우 700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요. 풍 한번 해주세요. 네, 그래요. 네, 아이 그래요. 잘했습니다. 네. 이제 과연 우리 양철민 선수하고 한판 붙게 될 또 다른 결승 진출자는 누가 될지, 저 우리 2번 김웅필 선수 그리고 6번 김윤성 선수의 대결입니다. 전직 경원 출신 문경폭포 김웅필 선수, 놀라운 패활력, 한 번의 홈런으로 손에 폭소를 만들어내는 실력자, 막강한 체력과 강한 승부욕, 이것을 모두 갖춘 놀라운 정신력의 소유자. 그와 맞붙을 선수는 다음 판초에서 삼천 신화의 주인공, 요시 시타로 올해 풍선 분리비의 데뷔, 안정적인 후비, 우상적인 신예로 역시 만만찮은 내공을 자랑하는데, 과연 결승전에 올라갈 최종 1위는 누가 될 것인가? 두 번째 경기, 그 첫 번째 라운드 지금 시작합니다. 4강의 두 번째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김웅필 네. 선수와 김운성 선수입니다. 김운성 선수도 UCC에서 좀 잘 본다고 생각했는데 옆에서 봤어요. 확실히 잘 보이더라고요. 좀 더 기다릴 바에 차라리 불자 힘으로. 김웅필 선수 같은 경우는 제가 본선 진출전을 할 때도 우승 후보로 이 선수를 찍었습니다. 그렇죠. 4위 결정을 통해서 올라왔는데 수치 자체는 조금 더 커야 됩니다. 네, 200은 기본으로 넘어야 됩니다. 네. 이게 중요합니다. 다 됐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가 끝이 났습니다. 네, 제 2경기 1라운드입니다. 네, 2번 김웅필 선수 그리고 6번 김윤성 선수. 어떻게 좀 그냥 눈으로 육안으로 보기에는 어땠습니까? 네, 아, 두 분 다 너무 막상막하로 하셔가지고 네. 사실 가늠이 잘 안 돼요. 일단은 4강전에서 조금 더 힘이 있었을 때 더 크기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결승전 올라가서 그 탄력을 받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런 의미에서는 조금 더 크기가 있을 필요가 있는 김웅필 선수와 김운성 선수가 되겠습니다. 오, 지금 이제 1라운드 과연. 네, 자, 2번 우리 김웅필님이 2번 우리 김웅필님이 208.4. 네, 그리고 6번 우리 김윤성 선수가 김윤성 선수가 203.6이네요. 그죠? 야. 208.4 제곱 센티미터. 김웅필 님. 네. 긴장 가지고 자신 감이 중이었네. 아, 이거 몸만 좀 따라주면 이거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해서 먼저 우리 2번 선수 네 먼저 1승을 얻었습니다. 자, 과연 여기서 한 번에 승리면은 700만원에 성큼 다가가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2위를 확정짓게 됩니다. 결승전 마지막 티켓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지금 경기 시작합니다. 자, 두 번째 4강전 경기 김웅필 선수와 김운성 선수. 첫 번째 라운드에서 김웅필 선수가
208.4mm로 네. 앞선 가운데 두 번째 라운드에 돌입합니다. 네. 김용필 선수가 첫 번째 어택을 통해서 일단 크기를 한번 자랑했는데 이제 양 선수 특히나 뭐 김용필 선수는 좌우로 진자 운동을 하면서 네. 정말 리듬을 살린 저작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있고 네. 김은성 선수는 언제나처럼 침착하게 한 번 불 때 크기 가격에 의해서 양보다는 여러 가지 추정하는데 네. 김은성 선수는 언제나처럼 침착하게 양보다는 여러 가지 추정하는데 양보다는 여러 가지 추정하는데 인가 펌프입니다. 인가 펌프입니다. 네? 막상 한 판 이기고 나니까 여유롭게 불자 뭐 이 생각? 이번에 크기가 야 이 파워 끝까지 유지하는 파워 김용필 시간을 끝이 났습니다. 인가 펌프입니다. 네? 자 김용필 선수와 김은성 선수의 두 번째 라운드 경기 결과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과연 아 참 기록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5.01mm를 기록한 선수가 있고요. 199.9mm의 지름을 기록한 선수가 있습니다. 과연 235.01mm를 기록한 선수는 누구일까요? 그 영의 주인공은 그 영의 주인공은 2번 김용필 선수입니다. 축하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지금 말이죠 야 4강 최고 신기록이 나왔거든요. 네. 이 기세라면은 우승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럼요. 와 대단합니다. 저를 격려해주고 그랬던 형이 저를 한 번도 저한테 한 번도 안 져주고 두 번 다 한 번 이겨버리니까 막막했죠. 솔직히 처음엔 딱 아 한 번 더 줄 그랬는데 잠깐 아 좋다 이 판 이기니까 좋다. 내가 바람을 잘못 봤구나 하면서 마지막 그 날숨을 세 번 쉬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아 근데도 풍선이 터지지 않고 네 마지막에 굳히기로 또 더 큰 기록을 세워주셨는데요. 네, 이렇게 기록을 세웠습니다. 대단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결승 진출자가 결정이 됐습니다. 네 과연 이분들 중 대한민국 최고의 새로운 풍선껌 크게 불게 챔피언이 탄생을 하는데 그게 누가 될지 여러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대망의 결승전은요 네.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네 이제 최종 그렇죠? 결승이니만큼 다르게 5판 3선승제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결승전은 1분 동안 풍선을 불고 초고속 카메라로 최대치를 측정해 승부를 가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울산바위 양첨인데 인간법 김웅필 그 거대한 사투가 지금 시작된다. 자 시청자 여러분 지금 이거 스튜디오에서는요 지금 저희가 아 그 어느 때보다 더욱더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네. 자 과연 그리고 2번 그리고 3번 선수 중에 누가 챔피언이 될지 이럴 때 또 우리 전문가의 진단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어떻게 보십니까? 예, 확실히 좀 페이스 싸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김웅필 선수 같은 경우는 좀 안정적으로 경기를 이끌어가면서 후반부에 힘을 몰아서 이제 뿜어내는 이런 타입이라면은 네. 양철민 선수 같은 경우는 초반부터 밀어붙이거든요. 그렇죠. 예, 네. 거기에 만약에 평정심이 흐트러지는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예, 확실히 결승전 자리에서 패하는 이런 결과가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챔피언이 탄생하는 순간까지 약 5번의 경기. 그리고 어쩌면 세 번의 경기 3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대망의 결승전 그 첫 번째 라운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 왔다 풍선과 크게 불기 챔피언십 시즌 2 1, 2위를 다투며 최종 관문까지 올라온 두 선수 결승전을 앞둔 상황 과연 지금의 심정은 정말 긴장됐어요. 아 이게 또 내가 떨어지는 거 아닌가 뭐 처음부터 떨어지면 안 되는데 뭐 이런 생각 나는 얼만큼 볼 수 있었을까 얼만큼 부러질까? 결승전! 12시간의 사투를 함께한 이들 서로에 대한 첫인상은?
일반 평범한 사람 딱히 느껴지지 않중이한님 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솔직히 거짓말 중이야. 나도 그렇지만 이분들은 말이죠, 이 자리에서 만나기 전에도 계속해서 만나왔습니다. 네, 우리 3번 선수 2번 선수 양철민 선수와 김홍필 선수의 경기입니다. 가장 가까운데 가장 큰 적이 있었네요. 철민 씨가 1번. 때로는 동지로, 때로는 라이벌로 묘한 관계를 이어갔던 두 사람인데, 선생님 뭐 친구였나 뭐 그런 생각이, 뭐 라이벌인가 뭐 그런 생각 들어. 이기자밖에 없었거든요. 이기자, 이게 좀 승부욕이 세가지고. 근데 제가 이기자, 이기면 뭐 집에 타는 거지만 이기자, 아무튼 이기자. 크게 보는 거니까 자신 있었죠. 2014 왔다 부석권 크게 불기 챔피언십 시즌 2 결승전 시작합니다. 챔피언이 가려지는 경기, 첫 번째 라운드를 지금 잡아가고 있습니다. 양철민 선수가 초반 어택을 굉장히 거대하게 내면서 네, 김홍필 선수의 사이즈를 굉장히 좀 경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 이거 지금 현장 음악 보세요. 네. 얼마나 긴장감 넘칩니까? 아, 이런 그 긴장감 속에서 두 선수가 평정시효려! 두 선수가 평정시효려! 두 선수가 평정시효려! 몸만 좀 따라주면 할 수 있겠구나. 근데 막상 딱 보면 하니까 보잖아요, 앞에서 크게 보는 게. 아, 긴장 확 들어가지고. 아, 긴장감 속에서 두 선수가 평정시효려! 양철민! 아, 김홍필 선수 서서히 시동을 걸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네. 5전 3선 승제입니다. 다전제 승부고요. 첫 세트 참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막 밀어붙이고 있는 게 양철민 선수죠. 이 페이스에 끌려가면 김홍필 선수가 절대 못 이깁니다. 초반에 양철민 선수의 어택이 굉장히 거대하게 나왔는데, 그렇죠, 그 이후에 김홍필 선수의 흐름들이 좀 끊겼거든요. 네, 저... 두 번째 이 거대함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철민. 네. 잘 부러지는 느낌하고 안 부러지는 느낌이잖아요. 많이 안 부르면 그 느낌이, 좋은 느낌이 별로 안 나오잖아요. 근데 많이 부르면 뭐 좋은 느낌이 많이 나오죠. 확률적으로. 그러니까 많이, 최대한 많이 부렸고 1분 안에. 저기에 휩쓸리면 안 됩니다. 자신의 페이스를 지켜야 되는 게 김홍필 선수고요. 이제 펌프. 자, 마지막 구경입니다. 자, 마지막 5초입니다. 이거. 5초. 자, 인간 펌프. 마지막 펌프 있네요. 펌프 있네요. 펌프. 자, 마지막 구경입니다. 자, 마지막 5초입니다. 이거. 5초. 자, 인간 펌프. 마지막 펌프 있네요. 인간 펌프. 펌프. 다 인터뷰했는데 저만 안 오면 저하고 몇 명은 안 왔던 것 같아요. 아, 내가 저 사람을 못 보나? 아, 뭐 이 생각이 컸거든요. 샘났어요. 아, 보자 한번. 내가 못해도 4등 안에 들어가도 인터뷰 하나 해주겠지. 2등 올라오면 또 해주겠지. 뭐 이런 시기질투죠. 올라가면서. 근데 하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뭐라고 또 사람 승부욕을 걸리지. 아, 이기고 싶게 만들지. 자, 마지막 구경입니다. 자, 마지막 5초입니다. 이거. 5초. 자, 인간 펌프. 마지막 펌프 있네요. 인간 펌프. 펌프 있네요. 펌프. 지금 얼으면서 1라운드 끝납니다. 박수가 저절로 나오는 1라운드가 끝이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 펌프 김홍필과 네, 울산 바위 혹은 울산 루니 양철민 선수의 어떤 그 대결이다 보니까 이 승부를 예측할까 육안으로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뭐 김홍필 선수가 드리블이 가능한 네, 그런 풍선감을 좀 보여줬다면 양철민 선수는 파괴력을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선수가 무서운 게 성장형 선수라는 겁니다. 아직 그렇습니다. 중학생이에요. 이 선수가 성인이 됐을 때 아, 굉장하네요. 풍선껌을 불고 날아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풍선껌의 미래를 드디어 여러분께서 지금 보신 겁니다. 풍선껌의 우리나라 풍선껌계의 미래는 밝아요. 네, 대단하네요. 네, 울산 루니 그리고 인간 펌프. 네, 대단합니다. 잘 만들어내요. 네, 좋습니다. 자, 결과가 나왔습니다. 누가 먼저 1승을 가져가느냐. 첫 번째 라운드의 승리자는 2번 김홍필 선수 223.5mm. 3번 양철민 선수 200. 그 결과 나올 때 있잖아요. 그때는 진짜 떨렸어요. 200. 33.15 승리!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라운드의 승리는 양철민 선수가 가져갑니다. 긴장 확 들어가지고 막 하던 것도 안 되고 막 아, 어떻게 하냐 혼자 막 머릿속 생각하고 껌을 씹고 있고. 첫 번째 대결 233mm의 압도적인 크기로 울산바위 양철민 승리! 이제 점점 챔피언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양 선수!
준비됐죠? 바로 두 번째 경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 왔다 부석권 크게 불기 챔피언십 시즌 2 두 번째 경기 시작합니다. 좋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 만나보겠습니다. 자, 양철민 선수 역시 네. 시작이 굉장히 거대한데 양철민 선수의 지금까지 이게 그룹을 바라봤을 때는 가장 큰 강점은 균일한 크기를 만들어내고 생산해낸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0대를 좀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어떤 스코어를 꾸준하게 보여주면서 초반 러쉬에 강해요. 예, 그렇다는 것은 확실히 상대방에게 기선제압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이런 것이 이제 양철민 선수의 어떤 풍선불기 플레이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네. 그리고 이제 김웅필 선수는 업을 이만해서 최대한 좀 오래 간직하고 있다가 나중에 경기 시간이 끝날 때쯤 한꺼번에 이제 이 자신의 힘을 불어넣는 이런 모습이 되게 인상적인데요. 자. 한번 여기서 펌프를 한번 올려보는데 네. 일단 김웅필 선수가 4강전 경기에서 235를 한번 던졌거든요. 네. 마치 그 아이유의 그 3단 고음처럼 네. 한 5단 펌프 정도를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3단 펌프에 계속 공세 쳐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서 끝날 듯 마지막 공격과 함께 두 번째 라운드 마감됩니다. 자, 이번 경기에서 만약에 양철민 선수가 또 승리를 가져가면은 네. 거의 우승 문턱에 다가가게 되거든요. 네, 그렇죠. 네. 자, 결과 발표하겠습니다. 마지막 결승전! 사람 모르겠다 생각했죠. 두 번째 경기에 승자는요? 아무리 기도했죠. 하늘. 3번 양철민 선수 220 7.071입니다. 어우, 이길 수 있겠다. 조금 전 기록보다는 저조한 227.07. 2번 김웅필 선수의 기록은요? 200! 긴장 웃었어, 솔직히. 근데 티는 안 했죠. 11.27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철민 선수가 두 번째 라운드도 가져갑니다. 그전에 한번 이겼으니까 상승세 하고 크기가 아니라 스킬이 틀리다. 이 새끼 무섭죠? 무섭기도 하고. 두 번째 대결 227mm 대 211mm로 울산반 양철민 승리. 2번 우리 김웅필 선수 이제 한 번 지면은 정말 끝인데 과연 여기서 역전을 해가지고 승리를 할 수 있을지 한번 또 저희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과연 이번 라운드가 마지막 경기가 될 것인지 잠시 후! 풍선껌의 기록적인 크기만큼이나 흥미진진했던 비하인드 스토리가 공개된다. 넘치는 끼와 개성으로 완벽무장한 참가자 총출동! 이들의 숨은 이야기 대공개!